간세포암은 세계적으로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암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세포암 특이적인 자가항체를 발굴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세포암의 조기 진단은 알파테아 단백 수치를 이용하지만 이는 민감도와 특이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Autoantibody Signature in Hepatocellular Carcinoma Using Seromics이라는 제목의 연구에서는 AFP를 뛰어넘는 새로운 진단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연구팀은 혈청 자가항체 서명을 이용하여 간세포암을 탐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만 1000가지 이상의 단백질을 포함하는 마이크로어레이를 사용하였고 인공신경망 모델을 적용하여 7개의 자가항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패널은 간세포암을 탐지하는 데 있어 71.6%의 민감도와 90%의 특이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자가항체 패널은 특히 AFP 음성인 간세포암 환자들에서 더욱 유효하며 이는 조기 진단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발전입니다. 이번 연구는 간세포암의 조기 진단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발전으로 전 세계 많은 환자들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간세포암 진단 방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 단백질 칩을 이용한 질병 특이적 자가항체 바이오마커 발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